안녕하십니까. 수원 나누리병원 관절센터의 나기태 과장입니다. 오늘 나누리병원에서 진행하는 척추관절 치료지원 프로젝트 사랑 나누리 챌린지를 이어나갈 다섯 번째 스포츠 스타를 모셨습니다. 불리한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운동신경과 불굴의 의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펜싱 메달을 획득하신 남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26년 동안 선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지도자로 복귀를 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입니다. 와. 저희 그 펜싱이라는 종목 자체가 유럽의 귀족들이 하는 그런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 스포츠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좀 뛰어놀고 스포츠 활동하는 거를 좋아했던 이제 여자지만 약간 남학생 같은 그런 스타일의 학생이었는데요.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펜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펜싱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펜싱 그 묘미가 있어요. 이게 두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해서 승패가 나눠지는 경기 스포츠 종목이긴 하지만 이겼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 사람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라 제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한 점은 내가 득점을 해야겠다라는 제가 그래서 아마도 26년 동안 펜싱을 하면서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26년 동안 선수를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세요? 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요. 저희 펜싱의 여자 종목에서 최초의 메달을 획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기였고. 근데 2008년도에 저희 남현희 선수가 그 메달을 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메달이 우후죽순처럼 갑자기 이렇게 붐이 일어난 게 어떻게 남현희 선수의 덕인가요? 제 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저는 펜싱 스포츠가 너무 좋아서 열성적으로 이제 개인 운동을 좀 많이 집요하게 하다 보니 후배들에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쟤처럼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그런 찰나에 또 제가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본보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 메달이 획득되는 걸 보고 한국에서 이제 저 펜싱 하고 싶어요 하고 키 작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그 이후로요? 키가 작아도 할 수 있다. 마치 그 골프에 세리 키즈가 있는 것처럼 해니 키즈가 이제 우리나라 또 펜싱계를 이끌어 가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펜싱을 많이 접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면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펜싱을 한번 접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딱 두 가지를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제 펜싱이 아무래도 약간 기마 자세로 편측 운동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허벅지 강화에 엄청나게 자극을 주거든요. 건강하면은 일단 허벅지가 좀 튼튼해야 건강미도 있고, 그리고 여자분들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장을 최대한 다 갖춰 입고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골관절을 보는 선생님들이 요즘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근육량이거든요. 근육량 중에서도 뭐 이렇게 이두근이라든지 이런 근육이 아니라 등 근육, 그다음 허벅지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튼튼해지면 그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펜싱을 즐기시다 보면 다이어트도 저절로 되고 허벅지 강화 운동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 나누리 챌린지 도전! 네, 저희 복장이 바뀌었죠? 이번 사랑 나누리 챌린지 미션은 도전 퍼펙트 펜싱입니다. 저와의 대결에서 남현희 선수가 제한시간 1분 동안 1점도 뺏기지 않고 5점을 획득하면 미션 성공입니다. 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점이라도 역적이 되더라도 1점이라도 뺏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텐션! 살루트! 바로 자, 준비! 시작! 무효! 자, 준비! 시작! 공격 실패, 막고 치기 성공. 준비, 시작! 공격 성공. 와, 힘드네요. 준비, 시작!
공격 성공. 너무 쉬운 거 같아. 아, 이게 시간이 나니까요. 네. 준비, 시작. 사랑 나누리 챌린지 참가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이제 늘 하던 종목인 그리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챌린지를 이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을 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건강하세요.